한국민화뮤지엄이 강진에서 2021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와 연계한 수묵을 담은 민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43명의 현대 민화 작가와 2명의 강진 청자 작가가 참여했고, 먹의 번짐을 활용하거나 몰골법 등 수묵기법을 활용한 현대 민화 작품 47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화순군의 인구가 6만 2,400여 명으로 7월보다 3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구 증가는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가 늘어난 데다 특히 광주와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설립한 광주은행 장학회가 올해 장학생으로 104명을 선발해 모두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학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35억 원의 장학금을 광주 전남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로 힘든 학사 일정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한 행복한 아빠 교실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한 아빠 교실은 실내 체육 활동과 커플컵 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빠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높이는 등 즐거운 추억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